오랜만에 그 저가형 입문자용 기타 리뷰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네, 오랜만이에요. 네. 감개무량한 네 스콰이어의 저가형 기타 어피니티 그 문드립니다. 또좀 저가형이지만 알바네즈는 교영씨가 다쳤기 때문에 네. 제가 쳐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쵸,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치시겠어요. 스콰이어의 어피니티면 옛날에는 20만 원대에도 있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른다고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30만 원대에 있네요. 38만 8천 원입니다, 지금. 아이고. 네. 이거 참 픽가드가 멋있네요, 이거. 야, 이건 뭐 약간 예전에 우리 그 디지털 방송 이전에 텔레비 안 예, 나올 때. 텔레비 안 나오는 화면, 안 나오는 채널 그죠? 네. 8번 이런 데 틀었을 때 나오는 거.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그냥 딱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라지 헤드의 스트랫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스콰이어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맥펜과 가격을 맞출 정도로 가격을 올리겠다 그때 얘기를 한 이후로 저희가 빈티지 모디파이나 클래식 5는 그 이후로 거의 리뷰를 못 해봤단 말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어피니티를 봤는데 가격이 올라간 만큼 또 퀄리티의 향상이 있었을까?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스콰이어 어피니티 HSS 스트랫입니다. 38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cm, 두께 41mm, 12플랫 뒤뜰레 43mm. 이게 딱 보면은 팬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딱 보면은 두께가 얇아요. 예, 쪽 여기 한 2mm, 3mm가 얇아요. 5mm가 얇아요, 예, 정확하게. 46mm거든요, 팬더가 항상 재면. 네. 많이 가벼워요? 예, 근데 얘는 41mm입니다. 근데 무게가 또 가볍진 않아요, 보면. 아니야, 아, 가볍습니다. 다시 그래요? 써야 될것좀 같아요. 망한 것 같은데, 그럼? 바디 L도고요. 네, 메이플 C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튜너, 그리고 40.9mm 너트. 굉장히 너트가 또 좁아요, 작아요, 폭이. 작아요. 네, 지판 공률은 241mm, 9.5인치고요. 프렛 21, 미디엄 점보 프렛에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코일 픽업 2개, 험버커 하나 장착되어 있고,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몇 대면? 저는 3.3 썼습니다. 전3.5 썼습니다. 3.3. 3050. 야, 3.05. 왜 근데 이건 끝수는 모르겠네요. 왜 맞을까요? 그러게요. 끝은 왜 맞춘 거야, 또? 사고. 40! 동점이 난. 야, 이것도 무슨 일이야? 30, 4050. 3050이라니, 이것도 본 적이 없는 동점이네. 야, 우리가 정말 많은 야, 기타를 얘 달긴 너무 달았지만, 별 상황을 별. 다 보네요, 진짜. 304050이란 이게 뭐야? 우리가 끝자리는 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라고 맞았나 봐. 뭐야, 이게? 아. 야, 2패 1무야, 지금. 야, 이 16강도 못 올라가겠네, 이거. 야, 그러네요. 3.40. 야, 이제 어이가 없네. 이게 참그 입문자용이라고는 하지만 좀 세련돼 있어요, 그래도 네. 소리가. 괜찮죠? 소리 좋은데요? 헤프톤 좋고. 얼마 전에 콜트 우리 G250하고 이랬을 때, 야, 이 초심자 이 가격대 이거 누가 잡냐 이랬는데, 얘는 그래도 가서 한번 붙어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험버커 소리가 어, 섞으면 붙어볼 수 있겠다. 괜찮네요. 맞아, 스파이어밖에 없죠. 가성비로 가서 붙으려면. 마샬 케이. 섞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랜더 게임. 싱글하고 험버커하고 밸런스도 맞춰놨네요. 네, 소리 좋습니다.
굿굿굿굿. 네, 활용도도 높고 밸런스도 좋고 사운드 자체 퀄리티도 좋고요. 아 이거면 해볼만하겠는데요 저가 시장.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랑 마샬 두 개를 다 써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험버커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되게 높네. 거기다가 저거 TS9으로 부스트 딱 걸어놓으니까 네. 아니 톤이 쫙쫙 뻗네요. 예, 그 쇼버컨가 그 사람 곤도해야 되겠다. 곤도해야 되겠네. 야, 무슨 어피니티에서 쇼버컨가의 향기가 느껴져. 곤도해야 되겠네요. 야, 깜짝 놀랐네요. 아니 이게 막 뭐 조금 좋아야지 좋다 그러지. 돈값을 뭐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네요. 이미. 네. 아 그 확실한 건 예전에 20만 원대 후반일 때 이 정도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네. 그때 되게 쌌어요. 근데 네. 돈이 올라가면서 돈을 괜히 올린 게 아니네요. 바디 목재가 엘돌에서 그런가? 아, 뭔가 다수됐는데. 야, 이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좋은 뭐 퀄리티의 사운드를 중간중간 좀 이렇게 정제한된 소리가 나긴 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데 이게 그냥 스탠다드한 가격 있잖아요. 막 200만 원대 뭐 이럴 그 사람들이 잘 못 만드는 거야. 뭐 네. 뭐 카스텀샵 이런 거 잘 만들겠고 네. 그게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법을 어기는 행위지. 네. 네. 근데 이 저가 이 사람들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만드나 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물가 이거 팔아서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허투루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이 가격에 네. 이 사운드를 내려면. 네. 톤 못 쓸 톤이 없어. 그렇죠. 이게 네. 이거 뭐 핑크 플로이드지 뭐. 아니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너무 좋다. 네, 1974화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김빌도루님 오랜만에 무게 정리해 주셔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무게 대전 결과 이번 주 무게 대전 아주 평화롭습니다. 출전한 모든 패널분들의 승률이 50% 이상을 기록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간 있나요? 근데 그... 누구 하나는 다 맞출 아니구나. 아, 뭐 어쨌든 네. 뭐 모든 패널이 50% 이상이랍니다. 그 와중에 이누님의 퍼펙트 행진이 무섭습니다. 11월에만 3회의 퍼펙트를 기록하며 와. 저는 지금 현재 12퍼펙트를 냈습니다. 와. 올해 오. 선생님이 그 다음 순인데 4퍼펙트 오. 선생님이 171전 83승 88패로 48.5%의 승률을 가져가고 오. 계시고요. 제가 344전 173승 171패로 50.3%의 승률인데 어... 제가 요새 선생님한테 진 걸 봐서는 50%가 간당간당 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선생님한테 곧 밟힐 것 같습니다. 김길도루님 올해까지 이렇게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또 의미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음료수 하나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피니티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기타예요, 충분히. 네, 충분히 응원합니다. 네, 저는 은근슬쩍 돈만 올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간 더 처음에 뭘 많이 바꿨어요. 네, 돈 올리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약간 좀 긴장이 살짝 상했었거든요. 스파이어 너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유 이런 착한 변신 인정. 네. 뭔가 약간 원자재 값이 상승했다고 가격을 올려받았는데 맛이 확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식당에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값하네요. 아니면 몇 대? 몇? 9. 오, 8.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저도 8점을 썼다가 9를 올린 건데, 아 이게 오히려 그때 20만원대보다 가성비가 더 올라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건 지금 이 기타의 퀄리티 자체가 가격을 떠나서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엄청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어피니티 시리즈는 지금 뭐 이 가격대에 초심자를 위한 기타로 그냥 딱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응원의 점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조금 그만 올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도 한번. 이 정도에서 딱 스톱 시켜주시면 아주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해봅니다. 어피니티가 40만원 넘어가면 이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서운할 것 같아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어피니티 오늘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기타가 남아있나. 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스피어 나왔습니다. 스피어의 모델명 RD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반갑죠. 네. RD220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야, Zen. Zen. 네, Zen. 아주 뭐 오랜만에 그냥 처음 보는 기타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기타 두 대가 또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RD22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